이제 세컨 빌드업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볼게요. 기본 쉐이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우선은 1차가 구워져 나온 걸 확인하시겠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쉐이드는 1차 구워져 나오면 거의 완벽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 우선 구워져 나온 게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 이렇게 수축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길이는 길어져 있으니까 그죠? 폭만 수축이 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길이는 거의 유지가 될 거고 폭은 좁아져서 우선 구워져 나왔는데 쉐이드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쉐이드를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구워져 나왔을 때 가이드랑 똑같아도 좀 더 어둡고 조금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조금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왜 세컨에서 세컨에서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세컨 할 때 거의 오팔 에나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오팔 에나멜이 또 더 밝은 거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드가 1차에서 약간 진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커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또 쉐이드가 약간 밝은 것 같아요. 약간 밝은 것 같으면 또 그걸 커버하는 세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커버하는 세컨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내가 지금 1차에 구웠는데 만약 A3를 구웠는데 A3보다 약간 밝은 느낌이에요. A2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A3보다 약간 밝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세 개 요소를 찾아내야겠죠. 그죠? 스테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빌드업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스테이는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진한 색감을 먼저 여기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한 색감을 지금 1차 구워진 그 표면에다가 진한 색깔을 살짝 얹을 거예요. 이때 쉐이드가 밝아진 애를 좀 커버해서 세컨 빌드업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그 색감이 색감 잡는 애들이 불투명하고 진한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그게 좋아요. 무조건 이때 색감을 잡을 때는 투명한 애들 쓰는 게 아니라 불투명한 애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비컬 파우더 우리가 서비컬 파우더 만드는 것처럼 얘처럼 불투명하고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면 걔를 전체적으로 뭐 한꺼풀 싹 입혀버리면 색깔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불투명한 진한 색깔을 얇게 가는 거예요. 얇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투명한 애 하면은 에나멜이 탁해지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파우더도 불투명한 파우더라고 했을 때 이 파우더들도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불투명한 게 나오지 불투명한 파우더들을 얇게 깎아라 봐요. 얘네도 투명한 진한 색깔이 돼요. 투명한 진한 색깔이. 그러니까 에나멜의 투과를 막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얇게 색깔을 살짝 입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컨 빌드업에서 쉐이드를 커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까처럼 약간 진하게 나왔다. A3인데 A3보다 약간 진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색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컨 빌드업에서 밝은 에나멜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걔는 쉐이드가 약간 다운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선 그걸 고려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진하게 나오면 조금 밝게 나오면 조금 밝게 나오면은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진한 파우더. 네, 불투명 없지나 뭐 A 계열이면 A 계열 만들면 되잖아요. 오렌지 파우더, 불투명한 오렌지 파우더랑 불투명한 옐로우 파우더랑 섞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A 계열 관련된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섞는 게 아니에요. 구워진 애 그걸 깔아버려 도포 얇게 워시 오팩 하듯이 얇게 깔아버리면 이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절단 끝에 투명층을 많이 줘야 되는데 1차를 구우고 나왔더니 투명이 많지가 않았어. 이럴 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도 불투명한 파우더를 써야 돼요. 투명한 걸 하는데 왜 불투명한 걸 쓰지?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거 보면은 빛을 흡수하는 색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빛을 흡수하는 색깔을 이쪽에다가 빛을 흡수하는 색깔들을 살짝
불투명한 빛을 흡수하는 색깔들 살짝 깔아봐요. 그리고 나서 2차 에나멜을 해봐요. 그럼 여기가 투명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근데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거는 어떤 색이건, 어떤 색이건 양이 작아야지. 그죠? 어떤 색이건 그 양이 극소량이 돼야지 빛을 흡수해서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가면 그 색으로 인지된다 그랬죠. 일정량 이상으로 가면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읽히고 보라색이 보라색으로 읽히고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읽혀요. 하지만 그 일정량 이하로 했을 때는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약간 투명한 것처럼 약간 어두운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세컨에서 1차에서 하지 못했던 거를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투명층 안 나왔을 때 오렌지와 걔도 써도 되는데 특별하게는 투명한 걸 못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유체색 중에서 가장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도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걸 위주로 쓰시면 돼요. 유체색 중에서 빛을 많이 블루 계열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막말로 그냥 여기 살짝 여기 전체를 다 깔아도 돼요. 에나멜 끝에 전체를 다 깔으면 거기가 살짝 더 차갑게 나오겠지. 더 차갑게 나오겠죠. 이게 세컨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1차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꼭 생각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딱 계획이 섰다 하면은 세컨에서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파우더 가지고 있는 조합 첫 번째 서비컬 파우더 썼고 두 번째 덴틴 썼고 세 번째 오팔 에나멜로 전체 끝을 그 표면을 다 해놨는데 이제 얘만 쓰면 되죠. 그죠? 세컨에서 오팔 에나멜만 쓴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세컨에서 오팔 에나멜만 최대한 단순화 시켜버렸잖아요. 세컨에서 하는 게 오팔 에나멜을 단 두 가지를 쓰게 되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A3라고 하면 에나멜 오팔 에나멜 1, 2, 3를 같이 하는데 1차에서 2, 3를 썼죠. 1차에서 2와 3를 썼죠. 2차에서 1과 2를 써요. 2차에서 1과 2를 써서 전체적으로 세컨까지 왔을 때 이 오팔 에나멜이 1, 2, 3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게 그래서 밝은 것까지 다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뭐 마지막이니까 보철 그리고 자연치에서 보철과 자연치에서 서비컬의 역할 덴틴의 역할 그리고 에나멜의 역할 여기서 이제 오팔 에나멜이라고 할게요. 오팔 에나멜의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자연치에서 서비컬의 역할은 색을 100% 잡아주는 거죠. 색을 100% 잡아주는 거죠. 이걸 우선 인지하고 가야 돼요. 색을 100% 잡아주는 게 자연치에서 서비컬이죠. 그죠? 그리고 보철에서도 서비컬은 색을 100% 잡아줘요. 100% 100% 잡아주고 또 투과는 없어야 되죠. 자연치에서는 투과는 없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제 원래 서비컬이라는 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치수 바로 앞에 있는 덴틴, 응집된 덴틴을 그냥 서비컬이라고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치수 발에 앞에 있는 그 덴틴층은 투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보철에서의 투과, 서비컬의 투과는 살짝 있죠. 그래서 90% 정도 불투명하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90% 정도 불투명. 그러니까 투과는 10%라고 해요. 투과 없고 투과 한 10% 정도, 10% 내로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도 얘가 자연치의 서비컬처럼 100% 불투명하면 오팩이 두꺼운 거나 똑같다고 했죠. 그죠? 오팩이 두꺼운 거나 똑같다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보철이 깊이감이 없다. 그죠? 오팩이 두꺼우면 보철이 깊이감이 없잖아요. 깊이감이 없다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요. 이거 색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우선 깊이감이 없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환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요게 달라요. 요게 달라요. 색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자연체에서 덴티는 역시 색을 담당하죠. 자연체에서 덴티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색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색을 얘는 노란색을 담당해요. 노란색을. 그리고 여기 서비컬은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죠? 빨간색. 근데 자연 그 보철에서의 덴티는 색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색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보철에서의 덴티는 여러분들이 그 보철에 컵백하고 따서 그 얇은 덴틴을 딱 부어봤을 때 덴틴의 얇은 게 자연지처럼 노란색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덴틴을 우리가 10평 굽듯이 두껍게 하면 노란색이 우러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철할 때는 덴틴을 그렇게 두껍게 깔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보철에서는 색을 담당하지 않고 대신 투과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치에서도 역시 투과를 같이 담당하죠. 자연체에서도 역시 투과를 담당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체에서는 서비컬과 덴틴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색을 담당해 줬기 때문에 보철에서의 서비컬에서는 역시 노란색과 얘를 두 개를 같이 얘가 담당해 주는 거죠. 두 개를. 그 다음에 마지막 오팔 에나멜, 자연치가 가진 에나멜은 마지막 층 오팔 에나멜이라고 했는데 에나멜은 물론 색을 담당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에나멜 자체가 흰색 계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흰색 어둡다, 희다, 밝다 이것들은 명도와 관련되잖아요. 명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팔 에나멜 보철에서도 투과를 담당해 주죠. 투과를 담당해 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오팔이라는 거죠. 오팔. 오팔이라는 거는 투과를 담당하지만 오팔 효과는 그래서 뭐랬죠?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색깔이 있는 빛을 얘기했죠. 반짝반짝 빨주노초 파남보 광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깔을 낼 수 있는 게 오팔이지만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파우더에서의 오팔은 그냥 광이 있다, 광택이 있다 라고 이해하자고 했는데 그 광택마저도 우리는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 그 에나멜 그대로의 색감 만약에 하얀 에나멜이라면 하얀 거 약간 투명한 에나멜이라면 그 투명한 빛깔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서 원래 오팔 효과가 없으면 얇으면 적정량의 두께 했을 때는 그 에나멜 고유의 색깔과 빛깔을 유지하지만 두꺼워지면 그걸 유지가 안 돼요. 탁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오팔 에나멜은 얇으나 두꺼우나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에나멜이 오팔 효과가 있다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우리 화장할 때, 예, 그거 뭐라 그래? 펄, 뭐 이런 거. 이쁘잖아요. 반짝반짝 반짝이 붙어있으면 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가꿔주는 거예요.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치아의 색깔을 좀 더 이쁘게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화려하게. 그걸 뭐라 그럴까 영어로?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틴트 이런 거 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컨에서 우리는 얘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컨에서 얘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짝이들 확 우리 환자란다. 우리 내 여자친구 또는 내 얼굴에 다 화장하고 마지막에 펄 딱 뿌리면서 반짝반짝 광택 딱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에나멜 우선 하기 전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색감이 모자라면 색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주목해야 돼. 레드하고 옐로우 이 두 가지만 조절을 해서 우리가 A계열 또는 B결에 맞는 색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레드가 파우더가 없으면 오렌지와 옐로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와 옐로우를 적절히 섞으면 A계열도 나올 수 있고 B계열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A계열을 만들었다. 내가 그 비율을 알아. A계열을 만들었어. 근데 이 비율에서 옐로우 비율이 높아지면 B계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B계열이 완벽한
옐로우는 아닌 거예요. 오렌지 베이스, 그러니까 엠버라고 합시다. 엠버. 정확하게 말하면 엠버잖아요. 엠버에서 옐로우 비율이 좀 더 많아지면 비계열과 흡사하게 나오니까 불투명한 그 색감 잡는 파우더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 서비컬의 색감을 잡기 위해서 세컨이 내가 그 쉐이드가 정확했다 하면은 원래 만들었던 서비컬 파우더를 마진 주위로 딱 깔고 오죠. 원래 만들었던 서비컬 파우더를 마진 주위로 깔고 위로 살짝 워시 올려주죠. 위로 살짝 올려줘요. 얇게 올려주고 얘도 똑시 여기 딱 깔아주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 얘도 여기 딱 깔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엠브레저 여기 빈 부분 역시 서비컬 파우더로 연결시켜야지. 서비컬 파우더로 연결시켜줘야지. 그래야 이제 세컨 할 때도 수분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컨 할 때도 수분이 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 얘도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렇게 구워졌어요, 그죠?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엠브레저도 지금 오팩이 드러나 있잖아요. 오팩이 드러나 있고 지금 밑에 정면에서는 여기 서비컬 파우더 깔았는데 여기 엠브레저 보면 캡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오팩을 막아야 되니까 서비컬 파우더 도포하겠죠. 그래서 서비컬 파우더 얇게 깔면 돼요. 얇게 깔죠. 그러니까 여기 2층에다 지금 서비컬 파우더 얇게 깐 거예요. 얇게 깔고 그 다음에 덴틴 역시 얇게 까죠. 이때 덴틴을 얇게 까는 이유는 서비컬 색감이 진하기 때문에 그 색깔을 살짝 걸러주는 효과죠. 투과 걸러주는 효과죠. 예. 걸러주려고. 그러면 서비컬 파우더가 지금 내가 만든 A3에 맞는 서비컬하고 덴틴이 딱 모여서 A3에 맞는 색깔이 딱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 구워진 양만큼 에나멜. 에나멜의 비율이 굉장히 넓죠. 부어진 양만큼 에나멜을 깔고 세컨 빌드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1차만큼, 1차 부어진 이 표면만큼 떼워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에나멜을 요만큼 찔깍찔깍 하고 해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느냐? 3번 모양 잡잖아요. 3번 모양을 이만큼 컨트롤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찔깍 깔려면 여기 3번 모양 잡은 데랑 여기랑 갭이 생기잖아요. 떼어놓은 거랑. 갭이 생기려면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만큼 막아놓으면 3번을 모양 잡을 때 딱 라인 앵글 시작점까지 모양을 낼 수 있는 거예요. 2번 디지털도 여기 라인 앵글 시작점까지 모양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터링으로 딱 요만큼만 파버리면 디테일한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터링으로 딱 디테일하게 파버리면 여기 적당한 에나멜이 살짝 엠브레저도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엠브레저 때울 때 서비컬하고 덴틴은 진짜 얇아야 돼요. 서비컬하고 덴틴을 두껍게 까시면 컨터링 할 때 여기 정면에서 보면 여기 불투명한 거 싹 보여요. 라인 앵글 쪽에. 그게 때울 때 잘못 때우신 거예요. 때울 때는 서비컬과 덴틴은 무조건 얇게, 나머지는 에나멜, 오팔 에나멜로 두껍게 간다. 요거까지만 지켜주시면 이제 바로 모양 내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지켜주시면. 그래서 모양 낼 때 이제 쉽게 여기 E2, 3번은 E3, 여기 가운데는 E3, 라인 앵글 E2 그대로. 그러니까 라인 앵글 쪽만 아주 살짝 밝아지는 거예요. 아주 살짝. E2하고 E3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살짝 밝아지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3번은 완성하더라도 채도가 좀 많이 강조된 티아, 채도가 많이 강조된 티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2번은 여기 라인 앵글 2원, 여기 라인 앵글 2원, 여기 가운데는 2투. 전반적으로 지금 두 톤까지 밝아졌잖아요. 두 톤까지 밝아졌죠. 그 다음에 1번도 2원, 2투. 그리고 이제 구워졌기 때문에 1차 밑에 베이스 자체가 이제 구워졌기 때문에 제발 에나멜, 세컨에서 에나멜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모양. 왜? 지금 세컨 할 때 내가 지금 에나멜, 오팔 에나멜을 도포하는 게 대부분의 빌드업을 하시면서 깎을 거 있게 하려고 도톰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도톰한 거를 떠나서 겁나 두껍게 위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한 1mm 정도 될 정도로 1mm, 2mm 정도 될 정도로 많이 도포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오버컨터고 배열도 엄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할 때도 제발
이미 쉐이드는 거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밝은 애들로 모양을 잡자, 모양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때 길이는 거의 연장을 안 할 거예요. 길이는 살짝 위에 이제 불규칙했던 거, 1차에 구워져 나와서 위에 우리가 그 일부러 매끄럽게 안 했잖아요. 투명층 섞일까봐. 그거를 이제 살짝 감아, 그 막아주는, 매끄럽게 막아주는 정도로 약간 길어질 뿐이지 전혀. 그래서 세칸에서는 폭을 보상해주는 과정으로 길이는 거의 일정하고 폭만 보상해줘서 싹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이제 빌드업 할 때 거의 버컬에서 붙이게 돼 있어요. 세컨 할 때는 브릿지에서 버컬에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컨터링 할 때는 거의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하고는 약간 반대죠. 링걸만 붙이고 버컬은 뛰라고 했는데 세컨 빌드업에서는 버컬에서 제가 컨택을 붙이라고 거의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컨터링 할 게 생기는 거예요. 폭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축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얘는 거의 끝나는 거죠. 이게 세컨 빌드업.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버컬에서 거의 붙인, 그냥 완벽하게 붙인 건 아니고 라인 앵글과 라인 앵글 거의 붙이게 빌드업으로 꽉꽉 막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해도, 막아서 하면 구워지면 살짝 벌어져요. 구워지면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얘가 많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버컬 빌드업을 다 하고 나면 링걸에서 엠브레저로 꽉 막아버려야 돼요. 링걸에서는 엠브레저를 절대 열어주면 안 되죠. 그죠? 링걸에서 완전히 꽉 막아버리면 버컬 얘네들이 살짝 열리다 말아요. 링걸 자체가 같이 안 열려버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서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세컨 빌드업에서는 우선 쉐이드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빨리 판단하시고 걔를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서 쉐이드가 진했다, 약했다, 또는 투명층이 약했다, 요거 세 가지 정도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걸 보상할 거를 불투명한 파우더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에나멜의 역할은 반짝반짝 얘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니까 밝은 에나멜, 밝은 오팔 에나멜로 모양을 잡자. 요렇게 하면은 세컨이 끝나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본 쉐이드, 쉐이드 가이드와 똑같은, 쉐이드 가이드보다 좀 더 이쁜 그런 기본 쉐이드를 마스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세컨 빌드업은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